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함께 나눌 키워드는 운전면허 15년, 무사고 15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꼭 한 분씩 계시죠? 면허를 딴 지 10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본 적이라고는 면허 딸 때만 했던 사람. 그래서 자연히 운전면허 딴 지 15년이자 무사고 15년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운전면허 갱신까지 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저도 며칠 전 아주 친한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면허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당당히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면허 딴 지 15년 되었고 심지어 면허증 갱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은 고작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무사고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15년 동안 운전은 하지 않고 친구나 지인이 태워주는 차만 타고 다닌 모습을 우리의 삶과 빗대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온 적 한 번 없고 누군가의 손에 10년, 15년 동안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거나 마지못해 등 떠밀리듯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15년 동안 한 번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만나를 따서 먹고 따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생활했어요. 즉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이름에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만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40년 광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면허 딴 지 15년이지만 매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지 15년 지나고 20년, 30년, 40년 지나도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 가득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